지중해 지역에 크레타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섬을 그레데라고 기록합니다. 그레데에는 거짓말로 이웃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고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방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허물 많은 죄인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착해지거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것은 우리의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말씀처럼 거짓말쟁이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실천하여 이웃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봅시다. 친구들의 부족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약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됩시다.